Nice Game TV.함께하는 네. 롤마켓 홀씨 승급전 승급하는 행복이 있다. 아, 2승 무패. 아 좋아요. 1승만 더하면 드디어 무간지옥에서 일단 탈출을 합니다. 제가 통계 얘기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판 3선승제에서 첫 승을 가져왔을 때가 70%인데 네. 두 번째 경기를 가져왔을 때 승률이 92%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미 9분 에서 넘은 겁니다. 자, Q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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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한판 승부. 마스터 1을 배는합니다. 제가 또 기적의 오더로 보스 형을 은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즈 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무를 밴을 할 것이냐 제드를 밴을 할 것이냐. 제드 아무무는 왜 밴해요? 아무무는 변수가 짜증나. 다 이긴 거 아무무 때문에 역전이 나와요. 아 잠깐만 블리츠 밴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블리츠 밴해야 돼. 어차피 DTD가 만약에 서퍼스를 하게 되면 블리츠를 안 해요. 그리고 블리츠 약해요? 블리츠는 일단 짜증나잖아요. 쓰레쉬는요? 쓰레쉬보다 블리츠가 더 짜증나요. 그래요? 네. 이 확실히 아직, 다르죠? 네, 동작이 여기 좀 다르네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네. 쓰레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블리츠는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냥 재수 없이 이기다가도 원딜 하나 쓱 뽑히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 블리츠는 그랩 하나만 보고 하는 거고 쓰레쉬는 이것저것 보고 하는 건데 맞아. 못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팩이다 팩이. 그냥 1픽이 그냥 빵띠를 찍어버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싸움 없어요. 쓰레쉬가 굉장히 유치성이 좋죠. 네네. 끌어도 오고 궁극기도 블리츠보다 훨씬 좋고 그렇죠. 훨씬 좋은데. 아 엘리스. 자, 엘리스 근데 너무 밴픽이 많아가지고 엘리스까지 밴을 하기에는 좀 피즈. 피즈 아 굉장히 라인 강캐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피즈라고 한다면 네, AP 판테온으로. 야 무슨 룬 페이지 이름은 영화 제목인데요? 장력 올려주고. 아 판테온을 역으로 아무무. 아무무. 야 근데 상대가 앨리스랑 피지가 둘 다 아무 궁을 딱 피하는 타이밍을 잘 잡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런 데서 베인. 저격의 냄새가 좀. 지금 보시면은. 앨리스랑 피즈는 라인 강캐고 베인은 원래 라인 약해인데 이지를 상대로 할 때만 강캐해요. 나서스 정글. 와 이거 단단하네. 정글이 앨리스일 수도 있어요. 아직 앨리스 정글보다 나서스 정글이 더 무서워요. 쇠약인가? 슬로우 가는 거가 좀 너프가 돼야 돼.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심해요.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네. 나서스가.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심해요. 피즈는 거의 상대를 많이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네. 손싸움인데 이 동네 손싸움이라. 근데 피즈도 어쨌거나 결국에는 딜이 센 거지 몸빵으로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뭐야 팔목보드 정도까지밖에 안 갈걸요? 피하면 심장추적자를 피할 수가 있어서. 아 주 딜이 심장추적자. 아니 근데 홀스형 본인이 부르진데 상대를 금장 이상으로 보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줄 알겠어. 기본 스킬인데. 그래요? 창을 피한다고요? 여기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창이 아니라 심장 추적. 그러니까 그건 스턴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스턴, 창, 심장 추적자가 들어갈 때 다 안 네. 맞고 피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스턴이 바뀌면 창은 다 맞잖아요. 그 창은 심장 맞고 심장 추적자 다 안 맞지. 움직일 수 있지. 그래요? 피지 카운터가 판테란데? 피지 카운터가 판테온이라고? 나 피지랑 붙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왜냐면 형이 판테라면 피지를 안 고르기 때문 아닐까요? 피지하는 애들 별로 없으니까. 지금 캐넨이에요. 캐넨이 유일하게 앨리스한테 세요 요새. 캐넨 암호모가 있기 때문에 잔나까지 있죠. 이거 조합이 잔나는 약간 안 좋은데 안 맞긴 한데 어쨌든 한 번 원딜을 살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달라붙는 피즈 앨리스 원딜한테 달라붙는 애를 한번 밀쳐줄 수 있기 때문에 잔나는 그때 와 근데 지금 블루팀의 조합이 장판 조합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는 레오나를 제외하면 전부 그냥 단일 타겟 챔프들이기 때문에 한타 페이지로만 조용히 넘어가면 블루팀이 유리해요. 한타 페이지로 조용히 넘어가면 근데 라인전 단계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조합이 아무리 좋아도 라인전에서 씹히면 뭐 끝나는 거. 그래서 최근에 라인 강캐가 유행인 거고 정글도 그래서 요새 암무 안 하는 거거든요. 암무는 진짜 심해를 전체를 캐리할 수 있어요. 딱 원딜 한 명만 원딜이나 미드나 라이너 하나만 어느 정도 진짜 잘 성장한 상태면 암무 때문에 캐리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요? 네. 전 암호무 붕대가 14번 연속으로 빈다고 봐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암호무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호무 여기서 붕대 중요한 순간 한 번만 맞춰도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아마 전멸 붕대도 없어도 돼. 궁만 있으면 돼요. 전멸 붕대도 네, 되고 전멸 궁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자 피지가 전판이 23킬 6대 10어시 근데 AI전인 것 같아요. 아닌가? 진짜요? 피지 대리랭이야? 아 나의 승급자를 가로막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새끼들이 있네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런 수치가 나오려면 최소한 다이아가 대리해야 하는데 저 수치는 플레이가에도 잘 안 나오는 수치인데 근데 오히려 잘 된 게 피지가 세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피지 회판 했는데 KDA가 11-4-5래요. 근데 11-4-5가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피지 KDA가 원래 피지가 그 킬이 많아요. 원래 어떤 피지 유저를 봐도 KDA가 좋아요. 남았습니다. 킬이 항상 높아요. 캐넨 캐넨 저도 50 장인 중에 KDA가 되게 좋은 편이죠. 50은 캐넨 템이 앨리스를 상대로 어? 패기에 증폭해서 스타트를 어? 했어. 앨리스 상대로 도랑검 미니언들이 위험한데 되었습니다. 미치겠다. 와 진짜 패기네. 큰일 났네. 흡충을 빨리 뽑기 위함인가? 내가 몸 냈으면 내가 먹어야 돼. 몸 냈으면 먹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2렙이 중요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탑이 먹는 게 아니라 2렙이 중요한 피즈나 빵테가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몸이에요. 피즈 방어력 20이에요, 20. 23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한 마리. 이거 2렙 되자마자 직사예요. 점멸 걸면 2렙 되자마자 점멸 쓰고 2렙 되자마자 미는 한 마리 미는 한 마리 그러면 형 걔가 거리 안 준단 말이야. 풀이 안 오잖아. 2렙 되자마자 점멸 쓰고서 잡았어요. 가지마 가지마 잡았다니까 형 왜 들어가. 아 형 왜 그래요? 왜 좋아요 좋아요. 나서스도 지금 레드 먹다가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늦었죠. 형 이럴 때는 나서스가 할 게 없게 밀지 마요. 네, 라인 프리징 하고 있으면 돼요. 나서 할 게 없어요. 창도 던지지 마요. 아니지, 지금은 창이라도 던져서 제 피라도 깎아놓는 게, 아유. 와, 나서 나쁜 놈이다.
라인에 밀어놓고 가네. 진짜 피지 뭐하라고 와서. 아 왜이래 굉장히 왜이래. 암호라서 레드에서 킬은 따지 못했고요. 어 암호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죠. 어차피 레드만 힘든데 왜 거기서 가져갔지? 화나게 하지 마. 이 정도면 피즈 지금 괴롭다. 피즈가 괴로운 형 진짜 형 CS 놓쳐도 되니까 상대 CS 타이밍마다 딜교환 하면 돼요. 상대가 근거리 미니언을 먹으려고 도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어요 형이 계속. 형 CS 놓쳐도 돼요 진짜. 이런 거 먹으러 올 때 죽여버려야 된다고 딱. 라인 너무 밀지 말고 막타 최대한 늦게 재면서 지금 모자. 형 큐 이. 맞지? 다 맞고 피하네요. 형 쿨 오면 전멸 쓰고 죽여요. 전멸 쓰고 죽여도 돼요 쿨 오면. 멀리 최대한 멀리 있어요. 뭐 가까이 가면 전멸 쓸 거리 딱 그 정도.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형 손가락 믿어 형을. 다 믿었다. 이게 이걸 피한다. 아 못 났네 진작 저렇다네. 이걸 피하니까 쟤도 엄청 유리하니까 지금은 그냥 CS 차이만 벌리고. 지금 라인이 밀리고 있으니까 좀 밀어버려 빨리. 너무 밀려 있으니까. 아 돈이 야 인드라 오도가네. 이거 잡은 거였어 아까 피 채우기 전에 포션으로. 아 이제 말을 말아야지 진짜. 아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 네 아까 그 딱 포션 누르기 전에 있었어요 한번. 아 노엠이 아니라 그냥 창이랑 그 스턴만으로 잡았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글이. 지금 야만의 몽둥이 하나 사올 수 있는 완벽한.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마나가 그 부분에서 늦게 차. 시간 아깝게 가자마자 죽일 수 있는데. 됐어요. 어차피 지금 레벨 차이도 나고 CS 차이도 나기 때문에 피즈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스턴 맞고 제가 심장쪽 긁을 때 도망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블루를 먹는 순간 쟤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차라리 암호한테요 형이 6렙 찍는 타임에 대강화를 상대 블루로 떨어지면서 2대2 싸움으로 직사시키는 걸 유도해요. 혹시 그런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아니죠. 보트는 아 지금 보트 피지 내려갔어. 됐어 내가 잘 피했어 잘 피했어. 그럼 피지는 더 꼬이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리고 4렙인데 왜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오더가 구렸지? 전 뭔 소리야? 전화번호 깐 것 같은데요? 아 여자구어 진짜 진짜 내 길은 내가 아니다. 다 먹었고 맞다! 아까 피지 누가 데리라고 했잖아, 20몇 킬. 아. 쟤 뭐야? 죽었네? 그럼 안 돼. 이거 진짜 엉콤인데? 피 3분의 2면? 아, 근데 그래도 터렛 맞고 나서서 오면은 역으로 킬하고 죽으면 안 돼,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내가. 굳히기. 어. 형 그냥 잡을 생각 하지 말고. 그 뭐야. 뭐야. 이거야? 그치, 이거죠. 대단한 패드. 제가 6렙이 아니라서. 맞어! 형 스킬 4분이 쿨이어가지고 스턴이 지금 밀어요. 블루 타임이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아무거나 블루 카정 가주면 되는데. 아 됐어 괜찮아. 밑에 거 창 밑에 거 창은 대포 앞으로. 아 이러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도록. 캐넨은 어쨌든 앨리스한테 좀 적고 내가 탑을 좀 풀어줘야 되겠네 공으로. 지금 그림 굉장히 좋습니다.
1킬 1대신데 그림이 좋아요 지금. 아무 불 못 쓰는데. 오. 자, 갔다가 한낮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탑을 한번 가서 풀어줄게. 저보고 와도 안 산다고 뭐라고 하셨잖아. 왜 와도 안 사세요? 아직 뭐 돈이 완전 살 돈이 있었나? 완전 있었죠. 아 완전 있어. 와드 사라고 80원 있었어요 딸. 아 쏘리. 지금 여러분들 찌라이사시 얘기 계속 하시는데 다운받아보세요. 빨리 다운받아. 이플렉스 빨리 정액권 결제하세요. 여차가 없을 거예요. 뭐 올려놓은 거 너무 절찰리에 판매되기 있어가지고 매진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찌라이사시는 제가 드리고 한 20% 썼거든요. 다음 주에 30% 보여드릴게요. 30% 편집뿐 아니에요. 편집할 시간 없어요 저희. 중간에 음소거는 원래 생방송 때도 원래 생방송 음소거도 있었어요. 아 저는 가게 갈 수가 없네. 야 이거 피지가 그냥 올라오네. 오른다는 얘기네. 와드가 없다는 얘기. 와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잡았어. 개인 선택할게 없어. 같이 죽으러 온 건데? 어? 전매 정화 걸어. 참 아무거나. 아 아무것도 못 걸었어. 뒤에. 잡았다. 피지 잡았다. 차는 빵태지. 괜찮아. 피지가 대신 와서 죽어줬으니까. 네. 못 잡은 베인 대신 물고기가 와가지고. 어? 어제 물고기가 피가 없는데. 와 빵태 데미지 왜 이래? 뭐야 이거? 잡았어. 형 쿨 왔는데 스턴. 아 왜 호시 형이 브론즈에 있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살짝. 아니야 심장 기다렸다가 스턴 걸고 잡아야 되는데. 어? 실수.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지금. 왜 그런지 오더 막 이런 미니맵 이건 괜찮은데. 마음이 급해 지금. 근데 지금 형이 캐리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2킬 0대시 아니라 빵태훈을 무서워하고 있어 모든 라이너가 지금. 킬도 잘 먹었고 CS도 70개면 지금 거의 뭐 군사도 먼 편이고. 제가 볼 때 지금 피즈 CS 한 42개? 23개. 어, 23개? 피즈 CS 23개예요. 누가 아까 다이아 드리라고 했어. 30초 한 개 먹었어. 30초에 아 고. 형 근데 심장 주 그 2를 먼저 선마하는 거예요? 어. 왜요? 2선마야 원래. 아니에요. 원래 2선마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Q선마가 피지한테 딱이지. 네. 심장 추적자 D라고 QD라고는 비교가 안 돼. 그렇죠. 비교는 안 되는데. 궁극기 거의 심장 추적자는 판테온의 궁극기나 마찬가지야. 그런가? 실제 딜 자체가. 근데 창짤해야 되는 체포도 있지 않나? 제대로 걸렸어! 야 이게 무슨 거의 대회급 호흡이네. 아니 지금 앨리스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아. 정수리로. 와 피지죽 바가지로 먹었다. 피지죽 아무것도 못하죠? 29개. 어 보또 지금 다이브 잘 막아냈어요. 와 다이브 눈치채고 뺐어요 그냥. 얘네 센스가 요호. 물론 지금 보타워가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미드 타워 밀면 되지. 그렇죠. 이거 이기면 승급하는 거예요? 승급이야 실버라고. 3연승으로? 4연승으로 형 실버 되면 실버 올라가서 쭉쭉 올라갈 텐데. 파괴되었습니다. 어? 탑을 파괴했습니다. 탑 타워 부셔졌어요. 어머 탑 한번 막아주죠. 아, 홍성 판단 부족. 쩐다, 쩔어. 형 뭐예요? 지금 잡았는데. 됐어? 와. 빵태형 패시브로서. 게임을 지배했어요, 지금 빵태훈이. 힘내 최다 CS.
전체 최다 CS에 지금 3킬을 담당하고 있고. 대인. 그렇네. BF. 아, 여기서 BF 나오면은 지금 상대 모든 체프 원콤인데. 신발. 정글까지. 와드를 안 사는 지금 상황이시면 일단 와드 살 칸에 지금 무기를 더 넣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